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호진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 좋아. 다음 구독. 따. 자, 호진이 친구들, 제가 어저께 아주 따끈따끈한 신작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를 보고 왔습니다. 이제 보고 와서 집에 도착했는데 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메일을 보내주더라고요. 닥터 스트레인지 보고 왔어요 진윤이 하면서 진짜 굉장히 많은 메일을 보내주면서 오늘 괴담까지도 보내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괴담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가 개봉을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볼 건데요. 괴담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호님, 저는 호진이 친구입니다. 제가 어저께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해외 유튜버분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관련된 영화 두 편 아니면 영상 두 편 정도 시청한 후에 사진을 구해서 별 44개를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야 내게 와라라고 총 10번을 말하면요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꼭 한번 부탁드려요 라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궁금한데요, 정말로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연락이 올지. 와우,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연락이 오면 뭐라고 할까? 나 저번에 스파이더맨 전화 받았어, 너도 나한테 전해? 너 내 사상 팬이야? 라고 하고 싶지만 제가 너무 팬이기 때문에 저는 바로 벌벌 떼면서 닥터 스트레인지님, 저 당신 팬이에요. 그러니까 꼭 좀 사인해주세요, 사진도 찍어주세요 하겠죠? 저도 팬은 있습니다. 우리 호지이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은 사진을 찍어달라는 것처럼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고 싶지만 그분들이 심정, 아, 팬은 좋지만 쉬고 싶을 땐 쉬고 싶다라는 게 보이면은 저도 당연히 안 찍을 것 같지만 입이 근질근질 하겠죠? 굉장히 후회하고. 그러니까 뭐해라?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et's go! 자, 첫 번째 영상은 여러분들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티저 예고편입니다. 뭐 이것도 닥터 스트레인지 관련된 영상이니까요. 바로 한번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꿔. 그리고 악몽이 시작되지. 진짜 이거 영화 보신 분들 아마 이 장면 보시고 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렸거든요. 야, 완다. 야, 근데 예고편에서는 이제 약간 이렇게 나오구나. 자,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진짜 여기서 이 장면 보고 개지렸었는데. 저는 워낙 이제 마블 팬이고 판타스틱도 재밌게 봤기 때문에 진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야, 빵. 야, 이렇게 보면 진짜 와, 진짜 모르겠다. 요, 빵. 자, 일단은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닥터 스트레인지는 이제 아마 12세 이용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호지 친구들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광고 아닙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영상 이걸로 됐고요. 자, 두 번째 영상 또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요, 우리 호지 친구들 이태원을 씹어먹은 할로윈 레전드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하는데요. 조회수가 무려 790만입니다. 과연 어떤 영상인지 시청해 볼까요? 쇼츠거든요.
자, 일단은 두 번째 영상 아주 짧고 강하게 시청해 봤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 닥터 스트레인지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사진 하나를 구해가지고 이제 별 44개를 그린 후에 멘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은 어떤 사진을 준비했냐 굉장히 기대가 되시죠? 바로 보여드릴게요. 가보죠. Let's go. 자, 사진을 구해왔고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바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참고로 이건요, 닥터 스트레인지 좀비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이어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0번.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총 닥터 스트레인지 사진에다가 44개의 별을 그렸고요. 그 다음은 뭔지 아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멘트 10번을 치면 됩니다. 바로 가볼까요? 자, 그러면은 바로 10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야 내게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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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 내게 와라. 이렇게 총 10번을 진행했습니다. 거의 닥터 스트레인지 빙의를 했죠? 과연 정말로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전화가 올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지의 친구들, 일단 닥터 스트레인지 괴담을 전부 다 진행했는데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전화가 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뿌듯해가지고 좋을 것 같지만 우리 닥터 스트레인지는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왜냐? 말이 안 되잖아요. 닥터 스트레인지? 용으로 된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요. 보통 숫자가 떠 있어야 정상인데 번호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Hey, you called me. Yes. Unfortunately, I'm busy with the villains these days. What? I can't even care about your universe, so I'd be really grateful if you could stop it. What? I'm really in trouble. If even children follow you. Okay. 뭐야? 딱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었는데? 자, 지금 영상을 찍었잖아요. 이 영어 뭐라고 하는지 좀 한번 영상을 보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니까 너가 날 불렀구나. 하지만 아쉽게 난 요즘 악당들 때문에 바빠. 너희 멀티버스까지 신경 쓸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장난 그만 쳐주면 정말 고맙겠어. 너 때문에 어린이 친구들까지 따라하면 나 정말 곤란하다고. 알겠어? 약간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를 방해한 거네? 내가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를 방해한 거네? 내가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를 방해... 내가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 내가 지금... 내가... 내가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를 방해한 거네? 하지만 괴담은 진실이었다. 따봉...